캐나다 이민부 장관인 션 프레이저는 2023년 6월 6일 캐나다 전자여행어가 에타 프로그램에 13개국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에타 프로그램에 추가된 국가는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모로코, 파나마, 필리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이셸,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입니다. 추가된 목록에 포함된 국가 중에는 CBI 국가인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가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캐나다 비자를 보유했거나 현재 유효한 미국 비이민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이제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여행할 때 에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는데요. 승인받은 에타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또한 전자여행어 가서로 최대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로써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풍경을 탐험하며 가족, 친구들과 제외하고 비자 요구 조건의 장애 없이 캐나다에서 지낼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에 따라 여행, 관광,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13개국과의 글로벌 유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라고 보도자료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에타의 카리브해 국가들이 포함된 것은 여행의 자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년 전 캐나다 정부는 앤티가 바부다의 무비자 여행을 취소했었는데요. 당시 캐나다 고등위원회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카리브해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에타의 카리브해 국가가 포함된 것은 캐나다 정부의 우려를 많이 완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은 1984년 세인트키츠네비스가 투자 프로그램에 의한 최초의 시민권을 도입한 후 도미니카 연방이 1993년에 특히 2014년부터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현재 202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4개 국가들이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사에 따르면 해외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은 그 나라들과 투자자 모두에게 윈윈이다 라고 발표했을 만큼 해외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들의 많은 해외 투자액을 유치하는 데 성공 요인일 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큰 발판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세인트키츠네비스에 투자된 시민권 프로그램 투자액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세인트키츠네비스 GDP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해외 시민권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속 기간을 자랑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시민권 신청 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금이 저렴하며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과 획득한 후 모두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 시민권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증여세가 없는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바누아투,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가 바부다와 같은 나라는 상속,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당수의 해외 시민권 국가들이 증여, 상속세가 없고 이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학교 진학 등 글로벌한 자녀 교육의 기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시민권 1위, 최다 수속 100% 승인을 자랑하는 셀레나이민에서는 25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셀레나이민의 많은 고객분이 시민권 승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시민권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